디테일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가장 뭐 큰 차이를 만든다. 뭐 그렇겠죠. 네, 네. 뭐 똑같은 걸 연주를 하더라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 한 부분이 딱 다르면 사실 어떤 연주는 더 잘 치는 것처럼 네.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죠. 사운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색깔 하나 이렇게 살짝 많이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좀 달라지는. 네, 결국에는 또 그게 이제 뭐 프로가 그렇죠. 되는 맞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디테일. 네, 그 디테일.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그 큼직한 걸 따라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정말 흉내내 수 없는 그 디테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디테일이 네.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실력의 차이 그리고 퀄리티의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타가 업그레이드되는 과정도 비슷하죠. 네, 맞아요. 사운드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돈되어 있는가. 그렇죠. 그 밸런스 그리고 이제 그 외관이라든가 여러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렇죠. 그거 하나에 그거 하나 가지고 딱 포커스를 맞춰갖고 정리를 해 나갈 때 점점 더 확실히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기타 치는 사람들이 변태가 많아요. 그 디테일 맞아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이펙터 같은 경우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덜 신경 쓰는 편이잖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관리도 그렇고 맞아. 약간 뭐 그런 셋업도 느낌. 그렇고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죠. 하여튼 우리가 동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많아요. 많아요.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맞아. 특히 기타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들어가면 전기부터 일단 체크하시는 네. 그런 연주자분들도 많으시고 아 물론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 아, 맞아요. 좀 되게 신기하고 놀랍고 좀 그렇죠. 경이로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 뭐 전기에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하나부터 체크해가지고 뭐 어떤 이제 뭐 스피커의 위치 뭐 기타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 자기 공간 의자의 높이 맞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연주하는 디테일들을 신경 쓰는 걸 보면은 이미 악기와 이펙터나 이런 것들 얼마나 신경을 썼을지 그러니까. 안 봐도 아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결국 디테일들이 우리가 뭐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드레드넛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렇죠. 네, 그 기타 바디 사이즈잖아요. 사실 요즘은 OM이 좀 인기가 있긴 한데 사실 저희한테는 일반 기타라고 하면 그냥 드레드넛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내가 생각하는 어쿠스틱 기타를 단 한 대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로즈우드 바디, 스프루스탑, 마호가니 넥, 에보니 지판 그리고 드레드넛. 맞아요. 딱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통 기타. 단 한 대의 그 어쿠스틱 기타는 그거 아니야, 그냥. 맞아. 그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드레드넛이라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OM 바디가 좀 더 표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조금만 몇 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드레드넛이 가장 대표적인 사이즈였단 말이죠. 대부분이 드레드넛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드레드넛에서 이제 분화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뭐 라운드 숄더가 된다든가 그렇죠. 허리가 조금 잘록해진다든가 엉덩이가 조금 더 뚱뚱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커진 스몰 점보 모델이 있잖아요. 스몰 점보 모델로 이제 간다든가 아니면 그랜드 오디토리움으로 간다든가 그렇죠. 이런 애초에 아예 이제 콘서트 바디나 OM 바디는 드레드넛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은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뭐 스몰 점보나 그랜드 오디토리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드레드넛에서 약간씩 변형된 형태 약간만 뭐가 좀 더 크면 뭐가 좀 더 작고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다 작은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다 언뜻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언뜻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좀 허리가 좀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이런 그 스몰 점보라든가 아니면 뭐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브랜드에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규격이 네, 스탠다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무슨 월드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딱 그냥 그런 형태에 얼추 비슷하게 브랜드별로 디테일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 명엄 씨가 얘기했던 차이를 만드는 가장 그렇죠. 큰 포인트. 그래서 그게 그 네. 브랜드마다 소리 색깔도 맞아요. 조금씩 다르고 그 약간씩 그 바디가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주는 디자인적인 어떤 이미지라든가 맞아요.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드레드넛이랑 유사하지만 드레드넛은 아닌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 뭐. 저희 사장님께서 그 디테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 그 99,000원 이런 그 디테일 39,000원 아, 그죠. 그걸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디테랄이라고 해야 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그렇죠. 디테일하시죠 항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할인율을 적용시키시는 이상한 짓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그렇죠. 디테랄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테랄이 뭐야? 디테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시리즈는 뭐냐? 드레드넛은 드레드넛과 유사하지만 드레드넛은 아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안드레드넛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드레드넛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완전히 드레드넛이 아닌 건 아니라 그래서 반 드레드넛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것도 반만 드레드넛 뭐 이것도 좀 그래서 그냥 좀 드레드넛 좀 덜하다. 그래서 들 드레드넛 시리즈로 오늘 네. 들 드레드넛 네, 안 드레드넛 네, 네. 반 드레드넛을 지나 들 드레드넛 시리즈로 네. 오늘 묵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대를 할 건데요. 3172는 이게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에요.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그러니까 드레드넛은 드레드넛이야. 그러니까 들 드레드넛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레드넛은 아니다. 맞아요. 들 드레드넛이고 이걸 이제 쉐입을 이 7 시리즈를 테일러에서는 그랜드 퍼시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미 점보와 약간 흡사한 모양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야마하 LL36AR 이 모델인데 이거 쉐입 점보라고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야마하의 점보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점보랑 달라요. 약간 드레드넛에 가깝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보, 그러니까 전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더 스퀘어에 가까운 형태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드넛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 좀 커 보이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전보와 드레드넛의 약간 그 중간 단계 그래서 네. 야마하에서만 전보라고 부르는 그래서 야마하 특제 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J45 오리지널인데 이것도 역시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형태입니다. 그래서 드레드넛이 기본이 되기는 하나 들 드레드넛이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야마하가 전보라고 불린다고 한다면 이 세대를 약간 묶어서 세미 전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각각의 브랜드 특성이나 그 바디 쉐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에 딱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짜라락 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내 두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보가 실제로 어떤 건가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슈퍼 전보예요. 이걸 비교할게요. 누가 봐도 그냥 슈퍼 전보하죠. 네, 그렇죠. 엉덩이가 그냥 엄청 커요. 슈퍼. 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허리가 잘록하고 이 네. 위쪽도 기본적인 드레드넛 사이즈보다도 약간 어깨가 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에 누가 봐도 정말 큰 사이즈. 이게 큰 이제 사이즈. 슈퍼 전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기본적인 완전 드레드넛은 뭐냐? 이게 전형적인 드레드넛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살짝 들어간 느낌이죠, 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얘 라운드가 됐죠. 그래서 라운디드 숄더고요. 스퀘어가 돼 있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허리가 잘록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툭 떨어지다가 그렇죠. 살짝 넓어지는 이 느낌. 이 느낌이 바로 전형적인 드레드넛. 그래서 드레드넛을 봤을 때는 좀 남성적이고 각진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살짝 이게 저 이제 야마하 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라운디드 숄더만큼 이게 둥글진 않은데 여기가 약간 둥글고 여기가 약간 들어가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조금 이게 드레드넛인가? 이게 네, 뭐 디테일의 차이.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드레드넛이에요. 보시면 되고 이게 전형적인 슈퍼 전보. 그다음에 이거. 이게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자, 요게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 그랜드 오디토리움을 보게 되면은 그랜드 오디토리움도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전보의 형태와 비슷하게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둥글면서 좀 튀어나와 있고 허리가 잘록한 이런 느낌.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은 이 전보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SJ가 나올 때 이거보다 이런 그랜드 오디토리움 형태인데 이거보다 살짝 크게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SJ인 경우가 꽤 많아요. 이 그랜드 오디토리움을 우리가 아까 이제 드레드 위에다 엎어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그랜드 오디토리움이 여기 엉덩이가 튀어나와 보이지만 실제로 드레드넛 엉덩이가 조금 더 큽니다. 맞아요. 엉덩이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허리는 얘가 확실히 들어가 있고 확실히 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이런 형태인데 슈퍼 존버까지 커지지 않고 이거보다 약간 좀 더 커진 형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SJ 스몰 존버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형적인 GA, 전형적인 드레드넛, 전형적인 SJ.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거기서 봤을 때 어디에 가깝냐라고 물어보면 드레드넛 쪽에 가깝기는 해요. 드레드넛 그러니까 쪽에 허리가 그렇게 잘록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거랑 비해서 딱 보면은 얘는 날씬하다는 느낌이 들고 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허리가 일반적인 드레드넛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긴 맞아요.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랜드 퍼시픽이라고 불리는 그랜드 퍼시픽. 예, 들 드레드넛. 들 드레드넛. 테일러의 이제 그 시리즈가 뒤쪽에 붙는 시리즈가 102. 그러니까 0이 끝자리가 0으로 끝나면 드레드넛이고요. 4로 끝나면 가장 우리가
그 테일러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GA 바디, 그 다음에 2로 끝나면 그랜드 콘서트, 6으로 끝나면 그랜드 심포니, 7로 끝나면 그랜드 퍼시픽입니다. 오늘 하는 게. 그리고 8로 끝나면 이게 그랜드 오케스트라, 이게 이제 전보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칭하는 명, 이렇게 명칭도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랜드 퍼시픽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브랜드에 뭐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매칭된다라는 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어떤 한의 기준점을 세워 놓으시고 그것과 비교해서 아 요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좀 아주 뭔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모르더라도 이미지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네,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172는 그래서 라운드 숄더 드레드 그랜드 퍼시픽이고요. 자, 이거 스펙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19만원. 이게 예전에 저희가 언제는 2019년에 했는데 가격은 꽤 올랐어요. 그때 280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올랐고 그때는 8.0, 8.5 한줄평은 깁슨 기다려라, 학연 지연 상관없이 실력으로 승부한다 뭐 이렇게 저희가 그때 드렸었는데 요거를 이제 스커드로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새로 갖고 온 리바이벌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은 그랜드 퍼시픽, 상판은 시트카스프루스, 축구판은 샤펠레드로가 있고요.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미카르타 세들이고요. 너트너비 4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이고요. 익스프레션 시스템 ES2 프레임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에보니.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깔끔해. 깔끔해요, 맞아요. 깔끔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찍어낸 듯한 느낌. 네, 사운드. 그죠? 되게 예쁜 기성품 느낌이죠. 네. 네. 이런 사운드고요. 좋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막 테일러에서 그 원하는 좀 뭐랄까 이제 그 살랑살랑하고 하이가 막 촥 퍼져 있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거보다는 하이가 조금 더 정돈이 되어 있고 핑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의 진짜 잘 찍어낸 좋은 기성품의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건 앰프 밸런스는 되게 좋네요. 저걸 한번 미들만 조금 빼볼까요? 미들만 뺄게요. 네. 더 빼볼게요. 좀, 네, 좀 더. 약간 무거운 게 좀 없어졌죠? 네. 평화롭네요, 사운드. 네. 네. 아, 사운드 좋네. 네, 아주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4 시리즈에서 기대하는 그런 사운드랑 조금 다른. 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7 시리즈 위로 넘어가고 이제 로즈우드가 장착된 그 모델의 그런 어떤
그 진하고 두터운 그렇지. 그런 느낌하고 이 3 시리즈에서는 그 샤펠레 살짝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기분 좋은 가벼움? 그렇죠. 가벼운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깔끔하고 그렇죠. 정갈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어디 붙여도 잘 붙을 것 같은 네. 그런 사운드예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테일러니까 7-13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근데 7-14 아니야? 14야. 14죠. 어. 7-14. 7-13 못 보던 숫자인데. 네, 7-14. 네. 7-14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 곡이 7-14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제목은 그 봤는데 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박자가 7박이 네. 들어가서 아, 그래요? 7박인가? 뭐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구나. 있어요. 네. 7-14. 여러분도 혹시 이 그 제목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7-14예요. 어, 그 13 제목은 아니고. 7-14야. 아, 그건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연주 그 가사가 있는 노래면은 중간에 뭐라도 그러니까 뭐... 유출할 수 있을 텐데 뭐 연주곡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뭐. 그 30 minutes in London 이런 건 보면 그래도 그치. 되게 뜻이 뭔가 되게 실적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암호 같아. 뭔지 모르겠어. 맞아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 옛날에 자우림 노래 중에서 1717717 같은 느낌. 아, 그거 뭔 뜻이에요?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1717717인데 네. 제목이 왜 그런지 몰라. 모르겠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암호 그냥 뭔가 있어 보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냥.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 예전에 저희가 깁슨 기다려라 학연지연 상관없이 실력으로 승부한다 한주평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스쿼드만 바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8,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4 해서 72 나왔습니다. 같은 항목은 가성비 하나밖에 없는데 점수는 되게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평균 점수는 71.5, 70점을 살짝 넘겼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테일러도 우리가 랜드마크들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314, 714 이런 애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81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가성비도 이거보다 높았어요, 그게. 아하. 예. 그러니까 사운드가 그 가격에 비해서 좋은, 좋다 이렇게 네, 우리가 평을 받았었구나. 그때 811 E 모델이 77.5를 받았거든요. 높은 점수를 받았죠. 317은 높은데요? 네, 그렇죠. 77.5면 317은 71.5. 그래서 우리가 814, 914 이런 이제 랜드마크들이 그런 플래그십들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가 사실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조만간 스쿼드 리바이벌을 또 여러분들이 곧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317 E 모델 71.5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들드레드넛 네, 들드레드넛 시리즈의 그 두 번째 시간 야마하의 LL36입니다. LL36 ARE 전보라고 하지만 다른 브랜드에선 전보가 아닌 그렇죠. 네, 거의 드레드넛의 오늘 하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좀 흡사한 드레드넛 형태 아주 살짝 라운디드 숄더 드레드넛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LL36 ARE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